서울 용산구에 들어서 있는 청년주택. 은평구 혁신파크에서 운영했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지난달 이곳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연면적이 2,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시설보다 10배 이상 큰데요. 종합상담실부터 화상면접실, 청년 스튜디오, 회의실과 다목적실까지 청년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공간 안에서 청년들의 모임을 갖는다거나 또 정책들을 토론하고 생각해보고 또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늑해 보이는 심리상담실.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 공간인데요. 1대1 상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명의 또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룹 상담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상담실 내부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심리 관련 도서도 비치돼 있는데요. 취업이나 진로 문제와 같이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를 풀어주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이곳을 찾는 청년은 하루 평균 20에서 30명.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공부에 열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부나 이제 청년들을 위한 진로 고민 컨설팅이나 이제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뭐 지원 같은 것도 소개 많이 해준다니까 자체적으로 이용 많이 해보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됐고. 카페가 들어설 예정인 작은 공간. 이곳에선 취식이 허용돼 인덕션부터 전자레인지, 식기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따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공간, 취식해서 이제 따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곳은 화상 면접실. 모니터와 노트북, 마이크와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 면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은 대학원생. 깨끗하고 넓은 시설에 만족감을 보이는데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를 이용하는데 비용을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카페에 가거나 이러면은 비용적인 부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가 청년의 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앞장서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이곳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청년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용산시대를 활짝 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들의 마음 건강은 물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심체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최윤화입니다.